옛날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보니까 한국도 있네. 이게 그림이지만 그때 당시 그러면 실제 사진이란 얘기네. 여기가 도보로 관광하기 편한 게 구글맵 안 켜도 그냥 주위만 좀 둘러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잘 돼 있어. 자, 로얄 팔레스는 이쪽으로 가면 나온다는 저 멀리 보이는 있어 보이는 건물이 왕궁 같네. 자, 이제 10시가 됐으니 한번 가봅시다. 전에 왕들은 계속 살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왕은 저쪽에 왕궁이 하나 또 있잖아요. 우와,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뭔가 웅장한 구스타프 3세와 구스타프 4세를 뭔가 기리는 비석인가 봐. 5세도 있고 6세도 있고 뭐. 여기 티켓 같은 거 안 끊어도 되나? 끊어야 돼. 우리로 치면 근정령 같은가? 새보다 왕좌가 좀 소박하다. 저 세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 대부분 아, 세공 은이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 난 쿠션을 봤어. 아. 그러네, 디테일이 살아있네 의자에. 옛날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조각 같은 거. 그러니까. 이야, 그러네. 이게 고개를 올려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더 보이네. 이 왕궁이 꼭 무슨 교회 예배당처럼 생겼어. 아, 이게 일본, 태국. 방문한 나라의 문장인가 보다. 어. 이 왕실에. 그쵸? 여기 보니까 한국도 있네. 어, 그땐 문재인 대통령 때네. 유럽 순방 때 왔나 보다. 여기가 일반의 국민인 거는 95년, 1700년부터 이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서. 여기는 의복을 전시해둔 파란색을 쓰고 있는 영해와 영등의 그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를 가리키고 노란색은 루터교를 의미한다. 그 십자가 모양의 스칸디나비안 십자라고 하는데 이거 제일 먼저 이제 국교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이제 덴마크고, 나머지 이제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은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국기를 만들었다. 이거는 뭔가 종교 성직자의 옷 같은데. 야, 근데 뭔가 왕의 옷보다 이 성직자의 옷이 더 화려하고 이쁘다. 벌써 기념품샵이라고? 오, 골프공 있어. 이런 왕궁의 기념품 중에 최고는 이러한 기록이겠지. People and Stories. 실제 생활에서 쓰던 가구들. 왕들이 쓰는 가구라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여놨네. 야, 이 그림 멋지다. 실제 인물들. 오. 베라우트 왕조를 처음에 세운 그분이 근위병. 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지기반. 야, 넘버링을 다 해놨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지만 그때 당시 그러면 실제 사진이란 얘기네.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면. 저 순간을 포착해서 다 그리는 거 아니야.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실제 인물이란 얘기잖아. 그래야 하는 이유는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설명이 나오는구나. 다이닝룸이래. 이거 테이블을 놓겠지 뭐 여기다가. 테이블 여러 개. 어. 오, 사냥개가 사슴 사냥하는. 방 곳곳에 놓인 이 시계들 굉장히 예쁜 것 같아. 이 하나의 그냥 공예품 같은 느낌이야. 시계가 실제로 가고 있어 아직도. 그리고 이 벽지도 되게 센스 있잖아. CI를 다 통일시켜놨어. 이 벽지와 의자에 있는 이런 문양들. 이게 왕궁의 CI 관리도 중요하다고. CI라고 하면 안 되나? RI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죄다 여백의 미야. 오히려 이런 디자인과 스타일이 지금의 약간 이케아 스타일? 게스트 룸이 좀 더 아늑해 보이는데? 뭔가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잖아. 어우, 고급 호텔 모양이. 이게 세면대인가 봐. 저기서 세수하고 치카치카하고. 여기서 게스트룸 식당. 우리는 이렇게 통로가 있고 방이 있잖아. 여기는 그게 그렇지가 않네. 그렇죠? 모든 공간은 다 방이고 그 방이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For information about opening in hours and guided tours. 골프 많이 살린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